1977년에 발표된 영화이긴 한데요. 아카데미의 가장 꽃이 되는 다섯 가지 상이 있는데 각본상, 감독상, 작품상, 남우주연상, 여우주연상 이거를 다 휩쓴 영화 굉장히 드물다고 하죠. 바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입니다. 뻐꾸기는 뭐 사랑스럽고 귀여운 산속의 새 같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신병자를 뜻한다고 해요. 프랜시스 파머라는 여배우의 이야기가 나와요. 굉장히 아름답고 촉망받았던 조금 정치적 성향이 있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그런 여배우였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고 전두엽 수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다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. 이야, 이게 어떻게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?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6시간씩, 7시간씩 얼음물에다가 집어넣고 수술을 강행하는 콧속을 통해서 이 머리를 열고 전두엽을 절제하는 사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1940년대 49년에서 한 50년대 정도까지 그런 시술이 있었어요. 켄 캐시가 프랜시스 파머 같은 일들을 보면서 쓴 소설이 바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이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정말 잭 니콜슨이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그 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잭 니콜슨은 섹스를 즐기고 도박을 즐기고 알코올을 즐기는 사람인데 성범죄를 저지르게 돼서 교도소로 가느니 자기는 정신병원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미친 척을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죠.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지. 그 정신병원은 교도소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었다는 거? 사람을 산송장처럼 만드는 곳인데 잭 니콜슨은 그 안에서 박사친구, 추장, 인디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거나 혹은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뿐 진짜 정신병자는 몇 퍼센트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. 그래서 그들하고 도주도 꿈꿔보고 밖에 나가서 낚시도 하다가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면서 정신병동 안에서 문제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죠. 근데 결국에 잭 니콜슨은 여기에서 너무 끔찍한 전두엽 수술을 받게 돼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.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로 만드는 그런 영화가 또 있는데요.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. 이 영화는 거의 40년 가까이 공포 영화의 엄청난 장르이기도 하고 전설적인 영화이기도 하죠. 슬래셔 무비라고 해서 얼굴에 마스크를 쓴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이라던가 피에로 할로윈데이였나?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데 초석이 됐던 영화이기도 한데요.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. 바로 에드게인의 영화죠. 위스콘신 주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. 그가 15명의 사람들을 전기톱으로 토막을 내고 시체를 다 꼬맨 것들도 있어요.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히치콕이 만들었던 호러 영화의 초석이었던 사이코에서 나왔던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 양들의 침묵에서 버펄로 빌 여자가 되고 싶었던 버펄로 빌은 자기 사이즈의 뚱뚱한 여자들을 계속 납치해서 살해를 하고 그 여자들의 피를 벗겨서 재봉을 해가지고 다 자기가 입을 수 있게끔 전기톱 연쇄 살인사건 이 주인공까지 모두 에드게인이 모델이 되었다고 해요. 쟤는 너무 험악한데 그 이전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있을 때는 모두 다 부모에게 나왔던 것, 그다음에 자라온 환경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에드게인은 어머니가 여자들하고 만나는 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애들을 가두고 학대를 했다고 해요. 자연스럽게 내가 내 나이가 돼서 사랑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 어머니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점점 괴물이 되어갔고 그리고 정신병자가 되어갔던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힘들고 불쌍한 이야기들에서 이 영화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마무리로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예요. 한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어요. 미식축구 마이클 오어의 이야기인데요. 집에서 마약에 찌든 엄마, 도망간 아버지, 그들 사이에서도 또 버려져서
길거리를 방황하던 정말 실제 있었던 마이클 워가 한 가족에 입양되면서 일어나게 된 정말 기적 같은 얘기예요. 자, 거기서 리엔이 만약 그 마이클 워 선수를 입양하지 않았다면, 외면했었다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?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명 높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? 지금도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. 이렇게 차가워지는 계절에 사랑을 한번 외치면 어때요? 오글오글하지만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